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모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디옥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성광교회 이관재 목사님은 일산에서 대형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단과 이 교계에서 정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또 방송과 집회 등 굉장히 사실 바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이 시대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어제도 따님이 결혼식이 있었고 오늘도 예배 후에 지금 바로 부여에서 연합 청교파 집회 강사님으로 가셔야 되고 바쁜 중에도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아름다운 교회 금천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시간 우리 유관재 목사님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존경하는 우리 여기 원로 목사님 40년을 넘게 목회하신 분이고 김용식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우리 김길래 목사님 이어서 참 좋은 분이 계속 이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두 분을 뵐 때마다 제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목사가 목사를 합니다. 평신도들이 아는 것보다 목사는 목사를 더 잘하는데 정말 귀한 분이 앞에서 목회하셨고 또 귀한 분이 또 계속 이어서 이 금천교회에서 아름다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김기배 목사를 볼 때마다 제가 조금 그 열등의식을 약간 느끼는 나보다 목소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그 머리도 더 풍성하고 그런데 볼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말이나 또 대화 속에서 언제나 주는 인사이시 있고 또 참 귀한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있었는데 또 오늘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험한 경치 중에 제일 멋진 경치 뭘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장가계 가보셨습니까? 알프스? 금강산? 뭘 제일 멋진 경치로 기억을 해보겠어요? 근데 그 기억하는 것보다 더 멋진 경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경치, 이것은 환한 얼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환한 얼굴이에요. 잘 들으세요. 환한 얼굴이 아니고 환한 얼굴. 그 환한 얼굴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기쁜 날인데 이렇게 한번 인사해서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얼굴이 더 환해져서 마음도 환해질 줄 믿습니다. 환해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깐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의 보석같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금천교회라는 제목으로 썼어요. 아름다운 교회, 금천교회. 왜 아름다운이라고 했을까? 제가 얼른 제가 설교 부탁을 받은 다음에 생각나는 것이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참 제 고등학교 동기들 가운데 재밌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의 인생을 뒤흔들어 놨던 친구들도 있었고 지금도 각계에서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아주 특별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동기들 얘기하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와 제일 친했던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제가 원래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로 자라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 저희 반에서 제일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제일 힘센 친구가 어떻게 저희 아버님 목사님 걸 알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요.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중인대랑 싸울래 그러는데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매일 이것도 하루에 두세 번씩 꼭 친구들이 있을 때
야, 니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주민대 나랑 싸울래? 야, 그래 싸우자 그러면 그 친구는 뭐야? 제일 주먹이 센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싸우는 날은 제가 기부스하고 병원에 이번에 있는 신사가 됐죠. 뭐,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매일 그 친구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생각만 했어요. 아, 스님도 아들을 낳는구나. 결국 그 친구의 스토리는요, 그 친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가 변화되면서 우리 반 전체가 예수 믿는 아이들로 가득 차. 그래서 지금도 우리 동기들은 다 예수 믿잖아요. 그 친구 때문에.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조경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아버지가 그 당시 국제대학 학장을 하시면서 막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면서 전도사로서 감리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같이 목회라니까 굉장히 가까웠죠. 참 멋진 친구였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같이 그 친구와 함께 우리 사중창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아주 음악성이 뛰어난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저는 헤어졌죠.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갔고 그 친구는 파리에 대학으로 유학을 갔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소식이 친했던 친구였지만 소식이 끊겼어요. 근데 어느 날 연락이 돼가지고 그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이제 저는 그 친구가 교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요. 이 스위스 대학에 교수를 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파이낸싱 회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가장 성공한 코리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날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옛날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이 친구가 너무 궁금했어요. 사업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수도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자네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가 있어? 아주 굉장히 사업이 성공을 해서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 성경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제 머릿속에 가슴에 팍 꽂혔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아, 제가 지금도 제 안에 제가 여운으로 남아있는 그 친구의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 그래서 아름답게 하면 돼. 아, 그렇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그 당시에서부터 연구도 하고 좋아하고 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정한 거는 제가 이 금천교회가 처음입니다, 목사님. 근데 왜냐하면 딱 목사님을 생각하는 동시에 이 단어가 저하고 오버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하죠. 거룩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참 잘못 사용해서 거룩하 그 사람 굉장히 거룩해 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책을 여기 가슴에 대고서 까만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힘없이 걸어가는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어원적인 거룩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은 그거예요. 순수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면 거룩의 진짜 의미는요, 순수한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은요,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자, 보세요. 오늘 찬양대가 너무 찬양을 잘했어요. 너무 좋죠? 그렇죠? 잘했죠? 저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이 저를 쳐다보세요. 잘했으면 다시 한번 영광에 봤어. 나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드립니다. 그때 왜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이 감동이 될까요? 거기에는 하모니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 그치? 나 틀려요. 테너, 베이스, 엘토, 소프라노가 있어요. 다른 음을 내요. 근데 하모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점점 발전한다고 하지만 점점 갈등이 많아지고 점점 싸움이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하는 시대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정부에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집값 잡기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혼자 되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는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일 때 5명의 한 집에 살았다고 하면은요. 그 1000만 가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요, 한 명이 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몇 개의 가구가, 저기 집이 필요할까요? 5천만 개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만큼 혼자 살고, 따로 살고, 둘이 살고,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시대. 하모니가 안 되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려운 말이에요. 사전적 정의를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이 말에 진짜 무슨 말인지를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소위가 우리가 이럽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지고 상대 진리만 있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너 그렇게 생각해? 네 말이 맞아. 그러면 그건 내 말이 맞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안 간 하모니가 안 돼. 왜? 내 말이 맞으니까요. 내 말이 맞으니까. 너 남자인데, 남자를 더 사랑하고, 여자보다도 남자랑 살고 결혼한 게 좋아? 그거 네 말이 맞아.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의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죠. 그렇죠? 여러분, 불안해가지고서 앉아있는 사람이 이 의자 부서질까봐 불안한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의자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하중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을 때 몇 명이 하는 앉을 수 있도록 질서 있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질서 안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 질서는 하모니예요. 근데 이게 자꾸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질서가 깨지면서 실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디옥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제일 먼저 생겼죠? 1번 안디옥교회, 2번 예루살렘교회, 3번 뭐 그런 거 물어보십니까? 몇 번이야? 여러분 제일 먼저 생긴 교회는 뭐죠? 예루살렘교회. 그렇죠? 대단한 교회죠. 그런데 요즘 예루살렘교회라는 이름으로 짓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예루살렘교회라고 졌다고 이름을 썼다고 한다면 이거 이단 아닌가 한 번 더 쳐봐봐요. 그렇죠? 이단 교회는 거의 예루살렘교회가 없어요. 그 대신에 안디옥교회는 너무 많이 있어요. 모델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왜 모델이 됐는가를 얘기하자면요, 오늘 제가 설교가 밤 늦게까지 되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 그렇죠? 제가 또 말씀한 것처럼 제가 부여의 연합집회가 있어서 가야 돼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안디옥교회 연구하다 보니까요, 11장의 안디옥교회가 또 나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예요. 성경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죠.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먹고 있어요. 근동지방에 다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은요,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독자하는 거예요. 독자. 근데 어디 도왔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냐? 우리도 힘들다. 저희들도 기분 들었는데요. 아니 옆에 있는 다른 지역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돕는데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보다 얼마나 그 하는데 하모니를 가지고 하나 되어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 붕했어요. 막 붕했는데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을 생각하면 서로 나누고 베풀고 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왜 헬라파 사람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 왜 헬라파 어려운 사람, 또 히브리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왜 누굴 더 도와주냐? 왜 여기에 더 이만큼 도와줘? 왜 여기를 덜 도와주냐? 이러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부조화, 내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 거예요. 그래 싸움이 나죠.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돕는 일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들이요, 지금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굉장히 레디컬한 얘기입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잘 나가던 안디옥교회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있는 에너지와 자기들의 있는 역량을 다 남을 위해서 쏟은 거예요. 근데 쏟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쏟는 일에 중요한 대명은 이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모니.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야. 아름다운 교회. 오늘 임직한 귀한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을 뿐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초청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목사받는 안수받는 날 너무 울었어요. 왜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용하신 너무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 안에서 같이 손잡고 얼마나 하모니를 이루고 함께 우리가 가는 일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어서 아름다운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다른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고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여기서도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50주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임직하는 자리까지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다른 우리 금천교회 인생의 금천교회 역사의 이막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비추어주시고 임직하는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멋진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주변의 교회에게 영향과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금천청년교회가 창립 50주년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50주년의 역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약 3분에 걸쳐 사진과 영상을 통해 교회의 역사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969년 8월 17일 현재 원로 목사님이신 김용신 목사님께서 시흥동 84번지에 방 한 칸을 전세로 얻어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1972년 12월 7일 김용신 목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로 목사님의 사랑이 넘치는 목회로 구원받는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찬양, 성경 공부, 기도회 등을 통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례교단 제1, 2부총회장을 역임하셨고 2003년 10월 침례교단 총회장이 원로 목사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도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2009년 원로 목사님의 은퇴가 다가오며 제2대 담임 목사님을 총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총리위원회가 세워졌고 2009년 12월 20일 사무처의 투표를 통해 금천침례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당시 미국의 알칸사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민배 목사님으로 청빈이 결정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결단과 운영위원회와 성도들 모두가 모범적인 목회의 전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19일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민배 목사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으로 주일마다 은혜되었고 담임 목사님의 열정적인 목회로 인하여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강사가 초청되어 그들의 신앙 경험을 통해 다양한 말씀, 찬양, 간증 등을 접함으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들도 갖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약 1년에 걸친 교회의 리모델링을 통해 더 많은 예배 좌석의 확보를 하게 되었고 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계단 오르기가 벅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교 헌금만 지원했던 틀에서 벗어나 선교사님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선교사에게 어려움과 간증을 들음으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2015년 4월 태국 선교여행을 통해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고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올해 6월에는 필리핀 피나투오 화상 이재명 지역인 마닥바데 새소망교회를 세워 헌당 예배를 드리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전도인 성경필사에 도전하게 되었고, 지난달 28일 주일에 재본이 완료되어서 성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인해 50년이 있다면 이제 구약의 50년을 향해 금천 침례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기 임직과 되시는 분들 또한 운영원과 모든 성도가 동기교회 담임 목사님의 목표에 더욱 큰 동력자가 되어서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금천 침례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부르지방의 안수례 및 임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자별공회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금천 침례교회와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안수례 및 임직식을 거행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 안수회 및 우리 안수 집사 임직식을 하는데요. 치치 경과하고 우리 도로지방의 총무로 섬기고 있는 최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치치 경과하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치 경과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석 선사님, 2019년 4월 15일 본교회 사무실에서 청원하여 본 지방에서 2019년 5월 6일 만장일치로 시치에 합격하여 2019년 7월 20일 논문 및 고시치에 만장일치로 합격하여서 오늘 2019년 8월 18일 목사 안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공석 안수집사님, 정석 안수집사님, 2019년 4월 15일 본교회 사무처에서 청원하여 본 지방에서 2019년 5월 6일 만장일치로 소류시치에 합격하여 2019년 7월 22일 논문 및 부르시치에 만장일치로 합격해서 오늘 8월 18일 집사안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목사 안수직을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 받으시는 김민석 전사님하고 사모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약하고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네, 안수기도들을 올라와 주시고요. 김희석 도사님은 서약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고요. 목사 서약이 끝나면 손으로 서약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석 형제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며 부름받은 소명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약속하며 목사의 의무를 부지런히 그리고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김민석 형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안수받은 이 직분이 신성하고 존귀하게 위임된 것을 깊이 깨닫습니까? 아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아멘.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을 준수하며 주 안에서 직분을 맡은 형제들과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아멘. 목사로서 품위를 지키며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합니까? 아멘. 아멘. 이제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금천 침례교회 성도들이여, 김민석 형제를 금천교회 목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성경과 교회에서 가르친 말을 좇아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나오세요. 지금 이제 안수기도 우리 해주시겠습니다. 올라가세요. 무슨 말?
소리 나고 난 것 같아요. 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금과 은은 풀무불에 연단하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한다고 하셨다오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함에 성례전을 통해서 안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위에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할 때마다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물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마음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그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기까지 지켜주시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범사가 다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전세계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나가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기도하옵나이다. 지금부터 공포하고 안수태 전쟁하고 강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독교 한국진례회 구로지방회가 부여한 권위로 2019년 8월 10일자로 김민석 형제가 목사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안수태 진정하겠습니다. 목사 안수태 금천침례교회 김민석 목사. 기원은 기독교 한국침례의 구로지방회에 소속된 금천침례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목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속교회 사무처의 시치청원으로 지방의 교회에 따른 시치의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목사 안수 받게 됨을 축하드리며 지방에서는 축하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9년 8월 18일 기독교 한국침례의 구로지방회 시치위원장 임재환 목사 시치위원 이봉길, 박재근, 김길대, 오석진, 여영진, 김태현 목사. 박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 차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다음으로 우리 집사 안수식을 하겠습니다. 두 분은 하에 가서 네, 일어났습니다. 동일하게 두 분에게 사역을 듣고 우리 성도님에게 사역을 듣겠습니다. 자,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고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종합 무한 유일의 법적으로 믿고 따르기로 사약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사약합니까?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작은 종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고 사약합니까? 아멘. 내게 주신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봉사하며
교회의 확장과 연합을 위해 충성하시겠습니까? 아멘. 침례교회 이상과 동시를 이어받아 주의 일에 협력하겠다고 서약합니까? 아멘. 네, 이제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안수받은 분들을 이 교회의 안수집사로 인정하며 맡은 안수집사직을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해주며 또 한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분들과 함께 협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안수식을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두 분 올라오십시오. 우리 안수기도는 우리 여영진 목사님 주셨습니다. 몇 분씩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게 해주시고 사람의 말 듣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세움을 받았으니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형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에 접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 순교하였던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충성스러운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정말 가정이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이 또 다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손 얹어 안수하셨으니 성령의 기름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주사님 축하드립니다. 사람 계시죠? 자, 공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기독교 한국진의 구로 지방회가 부여한 권위로 2019년 8월 10일자로 김광석 집사와 정은석 집사를 기독교 한국진의 금천진례교회 안수 집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안수표 인정하겠습니다. 안수십사패 금천침례교회 김공석 안수십사 귀한 기독교 한국침례 구로지방에 소속된 금천침례교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속교회 사무처의 시치청원으로 지방에 귀하겠다는 시치의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안수십사로 세우게 됨을 축하드리며 지방에서는 축하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주 2019년 8월 18일 기독교 한국침례 구로지방의 시치위원장 인재한 목사 시치위원 이봉길, 박재건, 김길배, 오석진, 여영진, 김태현 목사.
안수집사회 금천침례교회 정석 안수집사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선임 가운차기와 우리 선임 임직자들께서 선물과 가운차기가 있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그랬습니다. 올라오시죠. 다음으로 우리 피백 권사님 우리 축복 기도 받겠습니다. 우리 권사로 피백 되신 교육과생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백 권사님 우리 축복 기도는 우리 김태영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남수여들 권사님 쭉 제일요. 목사님들. 사랑의 하나님, 오늘처럼 핀댁된 우리 신임 권사님들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에 이 강거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부족한 종이 이분들의 강과하고 있는 것은 먼저 몸된 교회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단임 목회자와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이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몸된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이런 권상 있는 데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삶 가운데 지쳐있고 어려운 가운데 성도를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주는 정말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소외되고 전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단임 목회자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섬기며 몸된 교회에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정말 사랑이 충만하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교회를 부흥시키는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 앞에 군사로 헌신하여 싸우니 주님이 약속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럴 때 이만한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사 이분들의 삶이 정말 가치있고 하늘에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시민 권사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금천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몸된 교회에서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명예 목사님 앞에 나오시고요. 우리 오석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날까지 묵묵히 섬겨왔던 오늘 여섯 분의 우리 집사님 김복순, 송길신, 서춘자, 안장호, 천승숙, 최명순, 오늘도 복된 날 이렇게 명예 권사로 귀한 직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네. 늘 감사함으로 네.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맡기신 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품고 아픈 영혼들 품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의 강건한 애들을 도와여 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고 또 충성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이것으로 안수례 인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부는 축하 시간으로 김규대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팩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팩을 드리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님 두 분으로 이렇게 새로 드리는데 우리 안수집사님은 오늘 이렇게 집사로 안수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정식으로 이제 호칭 장로님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 드립니다. 오늘 팩은 교회에서 드리는 팩은 다음 주 드리는 걸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 대표로 한 분씩만 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안수태 목사 김민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 안수를 받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날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충성하는 종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관을 내게 주리라. 2019년 8월 28일 기독교 한국 신내외 금천교회 담임 목사 김길배 대표. 축하합니다. 회사님. 연장자에게 우리 그 손성남 집사님께서 나오시죠. 손성남.
그리고 김복순 집사님도 잠깐 나오시고요. 연장자에게 이렇게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임패 권사 김성 손성남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택하셨고 교회의 신임을 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권사로 세우신 것을 축하드리며 입회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메리만을 내게 주리라. 2019년 9월 18일 기독교 한국진내회 금천교회 담임 목사 김길배 대로. 네, 감사합니다. 못 들으시나요? 성길 신실한 나오세요. 성길 신실한. 아니, 김복 신실한 나오세요. 추대패 명예관사 김복순 귀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도움을 위해 힘쓰시다가 정년이 되어 명예권사로 추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메뉴관을 내게 주리라. 2019년 8월 18일 기독교 한국진대 금전교회 담임목사 김길배 등. 이번에 특별히 새롭게 목사가 되시는 분, 또 안수 받으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로 취임하시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50년을 멋지게 이끌어오신 온 교우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또 다른 50년을 활짝 열어가는 멋진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 한국교회 최고의 모델이 되는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존경하는 김길배 목사님과 사랑하는 금천 침묵의 성도 여러분, 저는 태국 브라이 부족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정태영 선교사입니다. 먼저 금천 침묵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상명령인 교회의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시며 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반세기의 세월 속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오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선교 명령을 따라 전 세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세계 선교에 전심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헌신과 뜨거운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은혜로 성장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기쁘고 행복에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온만 다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천 침례교회 장례 50주년 그리고 목사 안수집사 권사 임기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50년 반세기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금천 침례교회를 사용하시고 복주셔서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울러 오늘 10월 꽃드리바에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신 김길배 목사님 내일
여기 우리 모두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배를 파송해 주신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잃어버린 영혼이다 고난 이래 금천 침례교회가 더 크게 유용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직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 이호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은 축하 시간입니다. 우리 이진선 우리 청년과 함께 하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에는 이제 권면의 시간인데 우리 교회 개척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신 우리 김용식 원로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은퇴 후에도 우리에게 더욱더 참 본이 되어주시고 얼마나 힘이 되어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향해서 당부하신 말씀,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아마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서 이 자리가 중요하지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고 하는 이 사실 지상명령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의 유언의 말씀입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면 딱 맞겠는데 뒤에 또 분들도 계시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은 제자가 되면 자연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수가 더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오늘까지 이루어 세워진 지가 50년째 된다고 하는 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시작된 지가 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학교에서 처음에 졸업할 때에 이 배지를 받았는데 졸업생들에게 이 요사는 저 시간에 안 주는데 옛날 우리 때는 가서 전하라 고라고 한 그런 말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걸 달고 다니는데 물어봐 사람들이 뭐냐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생각만은 그래도 가서 어디든지 가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되겠구나. 제가 은퇴한 지가 9년 됐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1년 동안 한 거의 8개월 동안 오신 다음에 바로 제 안식년을 하고 그리고 12월에 은퇴한 다음에 목사님 9년 되시고 10년째 계시는 겁니다. 지금 41년 목회하고 50년째가 되는 오늘 창립 예배, 창립 기념 예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약에 50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목사님 기반이 잡혔기 때문에, 요새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점점 활기가 있어요. 예배 분위기가 좋아져요. 인원수가 늘어나요. 할렐루야! 네.
목사는 그 일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의 힘이 될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점점점점 교회가 성경을 보면서 아 분명히 앞으로 목사님 50년은 안 하시겠지만 20년 목회하시다고 하셨지라도 수십 배 부흥의 결과를 가져올 줄은 믿습니다. 제가 할 때는 조금 신학생들 좀 많이 키웠어요. 제가 한강 때 16명의 신학생들이 왔는데 졸업하신 분들이 참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다 자금 줘가지고 그때는 지금보다 경제가 많이 좋았었던가 봐요. 여기 저 김성우 선교사님도 여기서 졸업하고 중국에서 성경 오늘 오셨네요. 보니까 구자동 목사라고 보람이 있어요. 여기서 교회 짓고 처음에 그리고 신학을 갔는데 됐어요. 두 살이가 하나 떨어지고 우리 신학 신대신학대학교 재단국장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하고 지금 쉬고 계시는데 참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키운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인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저보다 더 칭찬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음성 좋고 설교 잘하시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목사가 목사 설교 듣는다는 건 힘들지만 저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시간 은혜 안 받을 때가 없어요. 그냥 나갈 때마다 제가 오늘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할렐루야 좋죠?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시기 어디? 자 음성 좋고 설교 잘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기서 말씀 안 드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제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룬다고 했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 하나님 마음에 주의 종의 마음에 들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들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어서 우리 이기영 목사님 지방에 우리 회장을 여기 마셨고 예학교회를 다니마시는 이기영 목사님의 건넨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틀이 있는데 첫 번째 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 날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안수 받으시는 목사님이시나 권사로 취임하시는 권사님 또 안수 받으시는 안수 집사님들 또 명예 권사들로 하시고 이제 마지막 끝까지 명예롭게 권사직 잘 감당하시라고 명예 권사 받으시는 분들이나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대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목회자들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천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50주년을 구약 성경에서 50년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희년 일곱
안식년을 일곱 번 맞이한 날이 희년입니다. 49년 지나고 50년째. 희년이 되면 땅과 집을 다시 원주민에게 돌려주고요.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면제되는 날입니다. 한마디로 자유의 날입니다. 땅도 몸도 무거운 짐을 벗고 눌린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복된 날이 희년이에요. 50년은 희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놀라운 사실은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게 하시라 하였더라. 이 희년이 되면 사실은 조금 전에 김용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상으로 가야 되고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나눠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희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희년의 복을 누리는 금천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수받는 분에게 권면하겠어요. 두 분이 아세요? 사모님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 뒤에 계시는 이호선 목사님, 진흥 원장님 계신데 저 어른 아버님이 이덕흥 목사님이십니다. 저분은 아버님이고 저에게는 작은 할아버지가 됩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천부사은 목사 성제 한사 충성 득생명관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목사예요.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죽어야 돼요. 안수 받는 순간 나는 죽고 내 안 죽어. 이 완전한 희년이 되어야 되는데 8.15 광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압제를 받고 있어요. 아직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마귀란 놈이 우리 목덜미를 찾고 있어요. 죽어야 돼요. 따서 합시다. 죽으면 산다. 이게 예수 명언이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앉으세요. 두 분 앉으시다니 일어나실까요? 죄송합니다. 우리 김공석, 정석 안수장이요.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키우면 안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사장님 입장에 보니까 문제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잘 도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수 집사님의 사명. 그래서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의 명단에서 빠진다고 자꾸 시험 들고 어려우니까 안수 집사님 일곱 명을 세워서 목사님 좀 힘들지 않고 사역자들 좀 힘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안수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안수집사님들 목사님 도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시기를 기도로 축복합니다. 안수집사님들만 힘들면요 목사님은 날개치 날아가요.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서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쳐다봐도 웃어주면 좋겠어요. 요즘 삭막한 세상에 아까 총회장님 그분이 전 총회장님이셨거든요. 설교하실 때 얼굴이 환한 게 거룩이다. 은혜 받았어요. 네, 은혜가 있고요. 그렇게 목사님을 세워서
유리 50주년 이제 지나면서는 정말 무시한 장면으로 뭐 다른 것까지 더 역사가 일어나는 훌륭한 안수집사님, 존경받는 안수집사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드리는 귀한 안수집사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하시고요. 권사님들 다 일어나세요. 권사님들, 어른들, 권사님들. 이전에 권사님들은 교인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오늘 저녁 처리하자. 나하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아프고 힘든 사람 끌어다가 기도 같이 했어요. 근데 요즘 권사님들은 교인이 아프면 그런데요. 나하고 찜질방 갈까? 그런다는 거예요. 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옛날에는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앞에 그랬다는데 요즘은 찜질방 갈까? 찜질방 가서 땀을 빼면 몸이 개운해. 그런다고 그럽니다. 안나 선지자는요, 결혼 후 7년 남편과 함께 살다 혼자 되어 84세까지 살면서 주야로 금식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살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참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우리 권사님 되시는 분들, 또 영예 권사님, 참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다하시다가, 어떤 사명? 헬퍼의 사명, 기도의 사명. 목사님, 제가 저희 장인님이 성경의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교회 개척할 때 이렇게 가서 뵈면 권사님들 사랑이 목사님의 힘이 되더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가끔 용돈도 주시고.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 그 용돈이 오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보겠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사명, 돕는 사명, 헬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사랑의 사명을 또 권면하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30년 근속자와 또 모든 성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따로 하면 시간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성경 빌립보서 3장 16절 보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제 안 좋은 거,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세요. 뒤에서 나를 자꾸 타고 땡기는 거 잃어버리세요. 이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다 보면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 이게 안 좋은 거에 마음이 역사입니다.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만 보고 표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천교회는 저희 예양교회보다 훨씬 좋은 교회예요. 제가 개척할 때 20주년 창립 예배 때 왔는데 그때는 참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도 또 금천 구청장님 오실 정도로 이 지역사회에서도 저희 지방에서 어른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30주년이에요. 아무것도 금천교회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금천교회 앞만 보고 우리 목사님과 일사불란하게 함께 저천국을 향해서 우리 기독교처럼 스텝 바이 스텝 하시길 주여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을 버텨도 괜찮은데 이제 거의 맞춰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축사 시간인데요. 우리 유지영 목사님, 우리 국내선교회 회장으로 이렇게 교단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는 귀한 분이십니다.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곳에 금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임직식을 세우기까지 함께하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창립 50주년과 또 임직식을 맞이한 우리 금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내 선교회는 49주년, 49세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금천교회는 한 살 더 많은 형님이네요. 형님께 와서 이렇게 축하를 하시는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저희 사모님께서 꽃을 이렇게 꽃비로 꽂아주려고 하는데 제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꽂고 왔는데 안 살 때마다 이렇게 꾸물릴 때마다 꽃이 떨어졌어요. 꽃은 떨어지고 시들고 마르나 50주년을 맞이한 금천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떨어지지 마시고 네. 예, 영혼도 예, 시들지 마시고 예, 은혜의 생수의 강도 마르지 않기를 예, 빌며 축하를 예, 드립니다. 예, 금천교회가 이제 50년이면 역사예요. 역사는 자료와 수집이 있는데 아까 동영상 발자취를 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예, 감동이 되었습니다. 스토리가 예, 많은 교회죠. 예,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쁘세요. 금천교회 성도가 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기쁘시죠? 네. 예. 근데 예, 누구보다도 예,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우실 분이 바로 예, 김우식 원로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 예, 반평생을 이곳에서 정말 쏟으셨는데 아, 창립 50주년을 내가 맞이하니 정말 기쁘구나 이렇게 예, 독백을 하실 것 같아요. 교단 총회장으로서 교단도 섬기시고 또 금천교회도 예, 섬기시고 잘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예, 잘하신 것 중에 가장 잘하신 것은 예, 후임 목사님을 잘 세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돌아다 보니까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예,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축하하고 칭찬하는 것을 처음 봤어요. 예, 거꾸로 얘기 되는데 예, 너무나 아름답게 이 목사님들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아, 교회도 아름답게 예, 성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목사님이 성도를 잘 만나야 복이 되는데 또 성도님들도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김길배 목사님을 저는 직접 경험하고 이렇게 봤는데 국내 선교 이사와 이사장하고 3년 동안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이렇게 부임할 때 국내 선교회가 가장 어려운 시절의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옆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은혜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지금 조금이나마 국내 선교회가 세워줄 수 있는 게 우리 김길배 이사장님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참 좋은 분이구나. 그리고 사랑과 온유의 대명사구나. 그때 밀려오는 제 감격 속에는 아, 금천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님을 영적인 리더로 세워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아멘 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인용한 성경 한 절을 더 인용을 하겠어요. 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게 맞는 사람이라 모든 것,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이 아까 원로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유명해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인 로저 스미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미래를 만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창출해냈다. 이제 50년을 맞이한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50년도 중요합니다. 금천교회가 미래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오늘 귀한 인직들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순서에 보니까 우연이라고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김민석 목사님, 또 김웅석 정석 안수 집사님이 예, 이름 끝자가 이게 다섯 자, 분끝자가 됩니다. 50년을 맞이한 금천교회가 제2도약의 성장기를 맞이해서 이 세 분의 이 목사님과 두 분의 안수집사님이 아름다운 성장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김민성 목사님 가운데가 백성민자 같아요. 백성을 잘 섬기는 목사님 되시고 그리고 김우성 목사님 공간이 비는 것을 걱정하지 마. 내가 공간을 채우리라. 정성 안수집사님 복음의 진술을 보여주리라. 섬기가 충성의 분을 보여주리라.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고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간 일꾼을 세우고 세 가지의 좋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해졌습니다.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졌습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이 돌을 믿느니라. 이 말씀이 금촌교회와 또 인직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가지고 기사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섯 번에 또 피택된 우리 권사님 또 명예의 권사님 일곱 번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가족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금촌교회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한번 집중하시고 모든 걸 쏟으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이 교회를 동시켜서 그 힘을 가지고 국내 선교와 합력해서 민족 복음에 기여할 때 저의 축사는 여기서 마치지만 주님의 축하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귀한 자리에 우리 금천구의 유성원 청장님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전 너무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청장님 베스트 프렌드 우리 교회 교인이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친근감이 느끼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고요. 이 시간에 우리 청장님 참 우리 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우리 청장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촌구청의 유성원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아까 영상을 보니까 힘없고 작은 우리 금천교회가 이제 50년을 거쳐서 이렇게 좀 성대하고 따뜻한 복음을 전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특히 오늘의 이 자리는 그동안 52년 반세기 동안 우리 그 금천교회를 끌어주시고 따뜻한 복음을 전달해 주신 우리 김용식 원로 목사님 그리고 김길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이 노고가 50년 동안 응축됐던 그런 과정이 아닌가 또 그런 역사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저도 금천구청장으로서 그동안 금천교회가 우리 금천구가 조금 더 발전하고 우리 금천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저도 사실 저희 친구들도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 금천에 살면서 금천교회가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아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만 이제는 이 동네 골목골목 다니면서 금천교회를 비롯해서 금천교회에서 여러가지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가지 빵봉사라든지 또 이런 또 지역사회의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주시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노고와 그런 봉사 또 그런 복음 활동에 대해서 감사 말씀 드리는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금천교회가 이런 역사와 부흥의 시간을 앞으로도 또 이후 100년 동안 지켜나가려고 생각하고요. 저도 금천구청장으로서 조금이나마 같이 그런 복음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금천교회 아까 말씀하셨던 아름다운 우리 금천교회의 진짜 이 복음의 시간 이런 걸 나누는 시간 감사드리고 고맙다 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으로 축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참석해 주셨고 그랬는데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축하 하실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데 우리 교단의 또 교회진흥원의 이효섭 원장님이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또 화분도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흥 원장님 오셨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으로 국민의 불상임에 축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차이 주장도 거리고
참 잘했죠? 네. 사돈 처녀입니다. 다른 피부치는 하나도 없고 딱 한 사람 있는데 얼마나 잘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특징은 그 처녀들이 신앙을 잘해가지고 남자를 뒤로 와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오늘도 두 사람이 암술 받았어요. 우리 교회 처녀들은 참 대단합니다. 먼저도 그랬고 특히 우리 부처장님 좀 죄송한데 너무 늦게까지 이게 잘못된 순서 넣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서기만 하고 가야 되는데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도 장로님 우리에게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서 답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오늘 순서의 시취와 임직과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해주신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네방네 행복한 도시 이게 금천구청장님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금천구가 동네방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해서 동네방네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유성훈 구청장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광고를 다시 드리며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선물의 감사의 광고를 드리면 오늘 기념 선물이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 개씩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는 식사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에 외국에서 뷔페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식당에서 꼭 식사를 하고 돌아가시는데 그 외부에 오신 목사님들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은 지하 식당으로 가시면 되고 성도님들은 유치원실에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중으로 겹치지 않게 성도님들은 유치원실로 가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에 오신 목사님들과 손님들은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셔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촬영 광고를 하겠습니다. 촬영 광고는 순서가 많아서 제가 얼른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 잘하시고 자기 순서를 아셨으면 좋겠고 예배가 마치면 이 의자를 좀 뒤로 밀 거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좀 협조를 해주셔서 의자를 좀 뒤로 밀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의 첫 번째 순서는 귀빈들하고 안수위원님들하고 임직 받으신 요 오늘 그 15명분하고 먼저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구청장님과 외부 인사들을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직하시는 15명과 담임 목사님 그리고 원로 목사님 그리고 현 장로님들 두 번째 사진 찍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직 목사님하고 임직 목사님 가족분들 세 번째 순서에 찍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임직 장로님들하고 그 가정들은 네 번째로 찍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임직 받으시는 권사님들하고 가족분들이 다섯 번째로 찍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택 받으시는 권사님들, 그 다음에 그 가정들이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오늘 낮에 행사를 하신 그 30주년 기념하신 세 분의 집사님과 가정분들이 일곱 번째 순서로 찍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인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도 고맙습니다. 이제 순서가 다 맞춰져 가는데요. 오늘 참 귀한 자리 우리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중국 또 선교사님 김성호 선교사님도 오늘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이 시간에는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 교단에서 건강하게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몇 분 목사님들이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박은성 목사님 대표로 한번 저한테 해를 주신다고 그러네요. 네, 한번 네.
50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김길배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힘도 주고 서로 교제하는 사이인데요. 축하패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축하패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금천교회 김길배 목사.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금천교회 담임으로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며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목양회 회원들의 축하와 감사의 뜻을 받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9년 8월 18일 목양회 박은석, 최일영, 박호종, 이복원, 유현진 목사 일동. 큰 박수로.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죄송한데요. 한 번만 좀 다 여러분들을 한 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안수를 받는 우리 김민성 목사님 이렇게 부모님이 오늘 오전 예배부터 지방에서 오셔서 함께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 계신가 잠깐 일어나시면 한번 박수 한번 이렇게 왼쪽에 계시는데 다들 훌륭하게 잘 치르셔서 우리 안수를 받게 된 것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384장 3절을 찬송하시고 우리 오늘 안수받은 김민성 목사님 오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